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연석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진성준입니다. 일주일 전에 택배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1차 있었음을 보고드리고 그 합의문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이 합의가 다시 파기될지 모르는 대단히 엄중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우리 사회 필수 노동자들의 노동 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문제로 올라왔고, 이를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해 주셔서 국회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이 통과가 되고, 또 법에서 다 포괄하지 못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연석회의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래서 1차 합의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성과, 다시 말해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의 근본 문제로 지적되었던 택배 분류 작업에 대한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택배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장에서 이것이 빠르게 시행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마침내 택배 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합의가 파기되는 점에 대해서 매우 우려가 크고, 이 때문에 많은 의원들께서 노사 양측에 호소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소개해드리고 이후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을 맡고 계신 우원식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옆으로는 민생연석회의의 사회적 합의 책임 의원이신 우리 정필모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셨고요. 또 제 오른쪽으로는 전 을지로 위원장이시자 이번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에 책임을 맡아서 애써주고 계시는 우리 박홍근 의원님 함께해 주셨고, 그 옆으로 역시 책임의원을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님, 그리고 민병덕 의원님, 그리고 양이원영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원식 수석부의장님의 모두 발언을 들으시고 이후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의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입니다. 어제 택배노조가 총파업을 다시 선언했습니다. 양보와 타협으로 힘들게 합의를 이룬 지 엿새 만의 일이라 이 사회적 합의를 주도했던 저로서는 매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합의는 노사뿐만 아니라 택배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이루어낸 합의입니다. 모두가 한 걸음씩 양보해서 택배 노동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배송하는 일이 없게 하자는 공감대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택배 노조가 택배사가 서로 합의를 그런데 택배 노조와 택배사가 서로 합의를 파기하고 있다며 본인들의 입장만을 주장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와서 사회적 합의의 길을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행 속도를 둘러싼 갈등은 사회적 합의 기구 안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타협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었던 그 초심으로 다 함께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배송 지연에도 마다하며 택배 과로사를 막아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국민이 준 청금 같은 기회를 노사 모두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논의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논의했고 오늘도 또 논의를 이어갑니다. 저는 반드시 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서 과로사도 막고 우리 사회에 택배라고 하는 필수 노동이 존중받으면서 또 그렇지만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께서 염려가 없도록 저희 당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배 과로사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참여 주체들의 지혜를 모아 1차 합의를 이뤄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합의 기구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택배 노조가 택배사들의 합의 위반을 이유로 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많은 국민께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1차 합의는 택배기사의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받았던 택배 분류 작업을 택배사가 전담하기로 한 중요한 전제가 도출된 사회적 성과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양보와 타협으로 힘들게 이룬 합의가 택배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무산 위기에 놓인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총파업 예고에 택배 대란은 물론이고 앞으로 예정된 2차 사회적 대화를 앞두고 참여 주체 간 신뢰의 문제도 우려됩니다. 현재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택배기사들의 노동 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택배사들의 즉각적인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총파업을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택배사와 노조는 지난 21일 사회적 합의기구의 가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통해 분류작업의 비용과 책임을 회사가 진다라고 명백히 합의한 바 있습니다. 1차 합의에 따라 택배사들은 설 연휴 전까지 6,000명을 분류작업에 투입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상당한 인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합의문에는 거래구조 개선 이후 분류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내용도 명백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현재의 수준으로는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택배노조가 1차 합의 이행 속도에 문제의식이 있다면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가길 호소드립니다. 노조가 개별 회사의 노사교섭의 문제를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에는 명백한 우려를 표합니다. 동시에 택배사 측도 1차 합의를 통해 그동안에 발생한 택배 과로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했다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기를 촉구합니다. 이번 합의는 그동안의 잘못된 운영 관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참여 주체들의 결단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택배사들에게 면제를 준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 이후 갑작스러운 택배 노사 간의 갈등으로 많은 국민이 혼란스러워하십니다. 동시에 어렵사리 맺은 사회적 합의가 이렇게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사회적 합의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의원단은 택배사에게 분류작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한 합의를 최대한 빠르게 지켜줄 것을 촉구합니다. 사측이 혹시 사회적 합의이니 안 지켜도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라면 그 결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과로사는 전면적으로 택배사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예, 우리 의원단은 택배 노조에게도 촉구합니다.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일원으로 참여한 택배 노조도 개별 회사의 노사 교섭 문제를 사회적 합의에 반영하려는 식의 접근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 모두 일주일 전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함께 서명한 그 사회적 연대의 정신만은 지켜주시길 호소드립니다. 왜 국민들께서 늦어도 괜찮아 캠페인에 동참하며 배송 지연까지도 감내할 수 있다는 말씀들을 주셨는지 사회적 합의에 동참한 참여 주체 모두 신중하게 생각해 볼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관계부처는 1차 합의에 이은 택배가로사 2차 사회적 합의도 중단 없이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 자리에 택배노사를 포함한 모든 참여 주체가 상호 신뢰 속에 계속 함께하길 희망합니다.
서로에 대한 양보와 연대의 정신을 시작한 연대의 정신으로 시작한 사회적 합의 기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택배 가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 가로사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책임 의원 일동.